저번에 우리가 올린 그 추울 땐 칵테일이지 하필 올라가는 날이 따뜻해. 분명히 영하 15도 이럴 때 막 찍었는데 올라가는 날에 뭐 영상 8도 9도 아쉽네. 어떻게 그렇게 딱 안 맞지. 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나온 거다. 너가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안 마신 게 있어. 꼬냑? 꼬냑도 그렇긴 하네. 아! 보드카! 럼? 되게 안 한 게 많다 우리. 오랫동안 안 한 게 할 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오늘은 방금 너가 마지막에 말한 거. 아, 럼 맛이 기억도 안 난다 이제. 디플로마티코 맛있지 않았어? 몰라. 영상을 다시 봐야겠지만 내 기억에 디플로마티코보다는 플랜테이션? 파인애플. 어, 그건 진짜 맛있었어. 파인애플 되게 초기였는데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맛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드신 분한테 내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 럼 하면 유명한 나라. 남미가 떠올라? 특정 나라는 안 떠올리고.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 럼? 푸에르토리코? 아, 바카디 푸에르토리코야? 바카디 여러 군데 공장 만들었다고 하는데. 멀티 깔아놨으니까. 원래 본진이 어디였어 바카디가? 쿠바. 쿠바에 본진이 털리고 멀티가 살아남아서 살았지. 그 본진의 나라 쿠바 럼을 할 거야. 왜 안 나? 기대해도 되냐 이거? 색깔이 맛있어 보여서. 뭐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쌓인 경험치를 통해서 이걸 네가 한번 분석을 해봐. 그 정도 짬은 쌓였잖아? 어느 순간 리셋되는 경우가 생겼어. 얘는 영어로 말하면 하바나 클럽이야. 스페이셜 하면 아바나 클럽이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바나 클럽은 퓨전이 돼버리는 거고. 퓨전하면 되지. 아 그래. 야 이게 국어로 말해주면 되겠다. 아바나 클럽은 되게 기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 쿠바 쪽이 그래. 바카디처럼. 이거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1847년에 호세 아레차발라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태어났어. 그 사람은 집안이 빵집이었고 여섯 번째 아들이었어.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빵 굽는 것도 하고 기술을 배우다가 좀 모험도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고 그때 스페인 사람이었잖아. 중남미 쪽에 스페인 식민지들이 많았거든. 거기 이제 기회의 땅이잖아. 이제 막 시작하고 개척하고 이런 곳이니까. 그래서 쿠바로 가게 돼. 기회를 찾아서. 마침 쿠바에 또 친척이 일하고 있었어. 친척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일도 배우고 정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862년 쿠바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 뭐 15살인 거지. 47년생이니까 이 정도 숫자 계산은 한다. 도착을 하니까 마침 친척이 거기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친척이 일하고 있던 게 쿠바니까 사탕수수가 많았고 당연히 설탕도 많이 만들잖아. 설탕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설탕을 또 해외로 수출하는 무역업도 같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친척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배운 거야. 그렇게 이제 쿠바에 정착을 하고 7년 뒤인 1869년 쿠바에 까르데나스라는 동네가 있어. 항구 도시야.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새로 들어간 곳의 사장이 그 지역의 유지이기도 하고 정치 쪽에도 관련이 있고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야. 그 회사의 업무가 선박들이 정박도 하고 수리도 하고 또 건축업까지도 했어. 큰 회사였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걸로 흡수를 한 거야. 스킬을 이제 계속 쌓은 거지. 이게 나중에 망 터지거든. 원기옥 모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다가 1873년에 사장이 정치 쪽에도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 하바나의 시장으로 당선이 돼. 시장이 돼서 하바나로 가버리니까 그 회사 대표직이 비어있는 상태잖아. 근데 이 호세가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이러니까 임시 대표직을 맡겼어. 11년 만에 밑바닥에서 대표까지 간 거지. 그리고 중간에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거였잖아. 그러다가 이제 1878년에 호세 아레차발라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회사를 차려. 그리고 거기서 럼을 만들어. 증류소를 만든 거야? 어, 라 비즈카야라는 증류소를 세워. 근데 럼은 사탕수수로 만들지. 사탕수수로 만들면 당연히 설탕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설탕 공장도 또 하나 차려. 저희가 이미 다 경험이 있잖아 그런 거. 럼을 만들면서 설탕도 팔고 또 무역도 일을 했잖아 저희가. 여기저기 수출도 하고 일사천리로 막 성장을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인 거지. 또 11년이나 거기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도와줄 지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어. 그리고 1889년 회사가 되게 많이 커졌거든. 사회복지 사업에도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 복지가 지금이랑 비교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거나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많아. 일단 그 동네에 가로등 사업을 해서 조명을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장학금 사업도 하고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도로 포장 사업도 하고 시장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극장도 만들고 이런 지역 복지 사업도 있지만 자기 회사 복지도 되게 좋았어. 직원을 위한 수영장, 사교 클럽, 전용 치과, 의료 서비스도 다 제공한 거고 또 직원들의 자녀들 학교를 다 보내줬어. 와 꿈의 직장인데? 그리고 은행업까지 하면서 직원들 다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매점, 골프장, 볼링장 이런 스포츠 센터도 자기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만들고 매년 우수 직원을 두 명 뽑아갖고 집을 줬어. 와 그 시대에 삼성 저리 가라다. 복지가 좋으니까 직원들도 되게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해. 또 그래서
사업을 더 늘려. 선박업 경험도 있으니까 선박업도 제가 가져오고, 그리고 발전소도 세우고, 연료 만드는 공장도 세우고, 잼 만드는 공장도 세우고. 문어발이네. 수출을 하고 있었잖아. 유통, 물류까지. 그렇게 계속 키워나가다가 좀 세월이 지나 1921년에 호세 아르차발라 SA라고 하는 대기업이 돼. 다 합쳐서? 어, 그룹이 되고 자기가 그룹 총수, 회장이 되고 자기 아들들, 친척들, 낙하산.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다 살려서 빵 터뜨린 거지. 근데 아쉽게도 대기업이 됐는데 1923년, 2년 뒤지 호세가 죽어. 그래도 해놓고 보고 갔네. 만으로 하면 75세. 오래 살았네. 어, 그 시대는 되게 오래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회사가 회장이 죽고 나서 막 아들도 물려받고 조카도 물려받고 이랬는데 그 뒤에는 되게 단명을 했어. 다. 10년 안에 대표가 한 3명이 바뀌었어. 그러다가 1933년 미국의 금주법이 끝나. 쿠바 바로 위에 미국이지. 그때는 미국하고 쿠바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이 술 먹으려고 쿠바까지 와서 먹고 가기도 했어. 근데 이제 금주법이 끝났으니까 미국에서도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쿠바 럼이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야. 회사가 대기업이 됐는데 더 성장을 해. 그러면 그 주인공을 한번 맛보여 줄게. 아, 이 소리 좋지 않냐? 아바나 클럽 셀렉시용된 마에스트로스 고급 롬이다. 와, 쉐리 냄새난다. 이런 향은 시간이 경과됐을 때 케이크나 그쪽으로 흘러갔거든 항상. 나는 그리고 아세톤 냄새가 좀 나. 근데 나는 지금 과일하고 이게 땅이 너무 세가지고 그 과일을 찾고 있어. 무슨 과일인지. 복숭아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견과류 같은 느낌이지 않니? 견과류는 생각도 못했고. 묻혀있어 지금. 시트러스도 살짝 있고. 이게 처음이랑 했을 때 뒤에 나는 향이랑 좀 달라. 와, 오히려 맡으면 맡을수록 복숭아는 커녕 빵 냄새가 더 나는데? 그게 빨리 열렸냐 벌써? 내가 느낀 거는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과일향으로 시작해서 머핀으로 끝나고 완전 끝날 때쯤 아세톤 향이 살짝. 넌? 어, 나는 복숭아에다 레몬즙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랑 살짝 매콤한 거 있어. 뭐 고추같이 매운 게 아니고 향신료 같은 게 있어. 너랑 나랑 완전 달라. 과일이야. 근데 확실한 건 과일이야. 포도라는 느낌 받을 수 있어 확실히. 왜 이렇게 달아? 핑시가 몇 도야? 45. 근데 왜 이렇게 혀가 애리지? 저번에 인도 62도도 혀가 이렇게 애리진 않았거든. 럼 쪽이 좀 애린 듯한, 좀 매운 듯한. 그게 스파이시인가 그럼? 스파이시에 들어가기도 하지. 피니쉬가 열대 과일의 달달함에 너가 말한 대로 확실히 알싸함이 있어. 약간 코코아 같은 생각은 안 들어. 전혀 전혀? 약간 체리 향 같은 게 나는데 좀 시간을 두고 맡았을 때 그 열대 과일 향이 올라와. 그리고 마지막에 아세톤.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좀 양도 줄었고 날아왔잖아. 건포도 버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와. 1959년 12월 31일 갑자기 이 회사에 무장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쿠바 혁명이 이제 성공한 거고 혁명군들이 들어온 거지. 연말이잖아. 그래서 웬만한 아르체발라 가문 사람들은 다 해외에서 쉬고 있었고 두 명 정도만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직원들은 다 나가라고 내쫓고 아르체발라 가문 두 사람은 잡혀갔어. 혁명 정부가 국유화를 하겠다고 다 뺏어간 거야. 사업체가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 혁명 정부가 뭐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 하나씩 하나씩 다 망해. 다 망하고 그 럼 사업만 살아남는 거야. 와, 그렇게 문어발이었는데 다 망했다고? 다 뺏긴 거야 그냥. 대기업 그 가문 가족들이 이제 가진 거 하나 없이 그럼 그냥 평민된 거야? 그래서 그 아르차발라 가문 사람들은 쿠바 정부가 아예 그냥 강탈을 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쿠바에서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인수를 했다 라고 하는 게 잡혀있던 그 아르차발라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은 거지. 근데 그게 제대로 받았을까? 감옥에 가둬 놓고 그렇게 했는데 쿠바는 럼 수출 사업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코퍼레이션 쿠바런이라고 하는 국영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수출하는데 혁명 정부는 공산권이잖아.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수출을 다 동구권, 공산권 이쪽에만 했어. 동독이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뭐 솔로네도 당연히 수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자유진영 국가에도 살고 싶은데 연줄이 필요한 거야. 그런 유통망 이런 게 잘 깔려있던 회사가 페르노리카였거든. 그래서 페르노리카랑 손을 잡은 거야. 50대 50으로. 그리고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해. 근데 마침 미국에 바카디가 버뮤다 쪽에 본사를 차렸거든. 바카디가 이 아르차발라 사람한테 레시피를 사. 그리고 하바나 클럽이라는 럼을 내놓기 시작해.
그러니까 페르노 리카는 자기가 이거 50대 50으로 권리 받았고 팔고 있었는데 니네가 그걸 왜 쓰냐, 소송이 걸린 거지. 막 이것저것 소송 싸움 하다가 미국과 쿠바가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결국 바카디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페르노 리카의 하바나 클럽을 팔 수가 없는 거야. 바카디의 하바나 클럽만 팔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 나오는 하바나 클럽은 아예 병 모양이 달라, 라벨 모양도 다르고. 근데 이건 미국에서 팔리는 거, 이거는 미국 외 세계에서 다 팔리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영상을 70개 이상 하면서 럼 딱 3개 나온 거야. 이제 4개째가 나온 거야. 할 게 되게 많아. 하나씩 다 다를 거야. 너가 그만큼 맛볼 게 많다는 거지.